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 중구 뉴스 문현주입니다.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9일 인천 최초의 야간 학교인 인향 야간 학교에서 만학도들의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63주년을 기념해 월미도 미군 폭격 민간인 희생자 위령제가 열렸습니다. 3만여 명이 모인 2013 인천 스카이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김홍섭 중구청장은 추석을 앞두고 시장을 찾아 추석 물가 등을 점검했습니다. 9월 두 번째 중구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우리에게는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간절히 바랐던 배움의 꿈을 이룬 늦깎이 학생들의 특별한 졸업식, 민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난생 처음 가져보는 졸업장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지극한 나이의 학생들. 배움에도 때가 있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지난 9일 인향초중 고등 야간학교 졸업식에서는 5명의 만학도들이 졸업장을 품에 안았습니다. 어려웠던 가정 형편 때문에 혹은 여자라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원치 않게 놓았던 배움의 끈을 다시 잡은 만학도들. 이제 만학도들에게는 학창 시절의 추억이 생겼고 배움의 열정이 생겼습니다. 여태까지 60평생을 모르고 살아왔던 걸 인왕학교 와서 이렇게 밝은 세상을 보게 해주신 우리 교장 선생님한테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기 와서 몰랐던 것을 또 알고 아기들한테 손녀 손주들한테 말 한마디를 해주니까 너무 내 마음이 뿌듯합니다. 1962년부터 문맹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르신들의 배움의 장소가 되고 있는 인향 야간학교. 올해는 초등학생 23명, 중학생 18명, 고등학생 15명 등 총 56명이 공부해 1, 2차 검정고시에 23명이 합격했습니다. 김홍섭 중구청장은 어르신들이 만학의 꿈을 펼치고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모습을 보니 존경스럽다며 빈곤과 건강, 성차별 등의 이유로 기초교육의 기회를 놓친 만학도의 배움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중구뉴스 민진아입니다. 인천시 중구가 실무행정을 보다 심도 있게 습득하기 위해 중구 아카데미 강연을 실시했습니다. 이 강연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남관욱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1일 월미관 대회의실. 인천 중구청 전 직원들이 제1회 중구 아카데미 강연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강연에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정세욱 박사가 초빙돼 지방자치 실시 이후 공직자의 마인드 변화라는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인천 중구청 전 직원들은 지방 공무원 마인드 변화 과정과 공직자 가치관의 변화를 미치는 사회, 문화적 환경에 대한 강연을 듣고 공직자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정부패하지 않는 것,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 것, 적극적으로 대민 봉사에 나서주는 것, 변화와 혁신에 대한 그 자신감과 의지를 가지고 현행 제도에 만족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자꾸 혁신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 이 세 가지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중구는 공무원 의식 변화를 통한 중구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구민들과의 새로운 소통 행정 구현에 힘쓰기 위해 매월 두 차례씩 지속적인 강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인천 중구뉴스 남관욱 기자입니다. 인천 상륙작전 63주년이었던 지난 15일 월미공원에서는 미군의 폭격으로 삶의 터전과 목숨을 잃은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는 위령제가 열렸습니다. 민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5일 월미공원에서는 인천 상륙작전 63주년을 맞아 월미도 미군 폭격 민간인 희생자 위령제가 열렸습니다. 이날 위령제에는 문병호 의원과 김경 인천시 정무부 시장을 비롯해 월미도 원주민과 희생자 유족, 시민단체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월미도 원주민 기양대책위원회는 이날 위령제를 통해 인천 상륙작전 때 숨진 민간인들을 추모했습니다.
이어 정부와 인천시의 폭격 후 월미도에서 숨지고 내쫓긴 주민들을 위한 보상과 귀향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군 폭격 당시 10대의 청소년이었던 주민들은 이제 70대의 노인이 됐습니다. 한인덕 귀향대책위원장은 월미도 폭격으로 희생된 원주민들을 위한 대책이 60년 넘게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피해 보상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 중구 뉴스 민진아입니다. 현악앙상블 아이신포니에타가 준비한 정명 600주년 기념 생생문화제야 놀자 프로그램이 선광미술관과 개항박물관에서 각각 열렸습니다. 놀면서 근대 문화유산을 배운다는 취지로 진행됐는데요. 남관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4일 정명 600주년을 기념해 아이심포니에타가 마련한 생생문화제야 놀자 프로그램. 생생문화제야 놀자는 체험도 하고 공연도 즐기면서 인천의 근대 문화유산과 친해질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입니다. 이날 선광미술관에서는 개항장의 풍경을 직접 그리거나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어 엽서를 만드는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돼 문화재를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네, 오늘 이 행사는 저희가 이청 9년부터 문화재청하고 인천시하고 함께하는 문화재를 생생하게 활용하는 그런 방안으로 마련한 공연도 하고요. 또 인천의 개항장을 걷고 문화재를 알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문화재만 알아가는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가족들을 위한 하우스 콘서트를 열어서 시민들도 오고 관광객도 와서 문화재를 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이심포니에타는 11월 9일까지 매월 다른 테마의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 중구뉴스 남관욱 기자입니다. 5천여 명 이상의 한류 팬들이 모인 인천 스카이 페스티벌이 올해로 10회를 맞았는데요. 인천공항에서 열린 음악회에 민진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거대한 비행기가 하늘을 가르는 인천공항 청사업 잔디광장.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는 2013 인천 스카이 페스티벌 행사장입니다. 아이돌의 화려한 퍼포먼스 공연과 클래식 연주회 등이 무료로 펼쳐진 이번 행사는 인천국제공항이 세계 항공서비스 평가 8년 연속 1위, 항공화물운송 2위, 항공여객운송 9위를 달성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국내 최고의 아티스트들인 이루마와 최정원, 한류 열풍의 주역인 비스트와 시스타, 엑소K 등 K-POP 스타들까지 가세해 특별 공연을 펼쳤습니다. 행사장 한편에는 항공기 조종 시뮬레이션 장비 체험과 항공기 모형 전시 등 부대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인천공항공사와 대한항공이 공동으로 개발한 특별 여행 상품과 여행사 예약을 통해 5천여 명 이상의 한류 팬들이 인천공항을 방문했으며 국내 팬들을 비롯해 3만 3천여 명의 관람객들이 모여 성황을 이뤘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정창수 사장은 인천공항이 단순한 비행장이 아니라 내외국인 모두가 즐겨 찾을 수 있는 문화, 예술, 관광, 쇼핑의 중심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히고 인천공항 스카이 페스티벌을 향후 최고의 음악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천중구뉴스 민진아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둔 17일 김홍섭 중구청장은 인천 중구에 위치한 시장을 찾아 추석 물가 등을 점검했습니다. 남관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추석이 얼마 남지 않은 지난 17일, 김홍섭 중구청장은 인천 종합어시장을 시작으로 신흥시장과 심포시장을 찾았습니다. 이날 김홍섭 중구청장은 추석 물가와 경기 상황을 점검하고 시장 상인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청취했습니다. 우리 중구가 이제 상권이 좀 많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 중구 관광객이나 또 외지에서도 많이 알려져가지고 이 심포동 일대가 이제 굉장히 이제 앞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는데 특히 이제 그 심포시장은 여러 가지 내년에 이 아케이트나 주변 환경을 대폭적으로 개선해서 이제 외국 관광객이 왔을 때 또 수도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이런 관광
특화된 그런 재래시장으로 여길 다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울러 김홍섭 중구청장은 상인들에게도 원산지 표시와 물가 안정 등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인천시 중구는 전 공무원과 기업체, 단체 등의 전통시장 구매 협조와 동참을 유도해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하는 등 서민경제의 중심인 전통시장 살리기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인천 중구뉴스 남관욱입니다. 이번 순서는 더욱 살기 좋은 중구를 위해 노력하는 분들을 직접 찾아가 얘기를 들어보는 중구 인물여행 시간입니다. 오늘은 터진계 문화마당 활동가로 인천 중구를 누비는 이종복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오직 인천을 사랑해서 시작한 일, 그 열정만으로도 따뜻해지는 세상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심포동에서 태어나 익힌 언어와 기술로 인천을 말하는 이종복 작가. 그가 살아온 인천에서의 삶은 고스란히 작품 속에 그대로 묻어납니다. 수많은 역사적 비하인드 스토리를 품고 있는 인천의 이야기, 그의 추억이 있는 인천의 모든 곳은 시집 속에서 다시 생명을 얻습니다. 이렇게 한결같이 신포동 한자리를 지키며 시를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삶의 모든 것을 담보하고 있는 어떤 경제적 공간, 문화적 공간, 그 다음에 어떤 그 정신적 공간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아울러서 아버님이 물려주신 그 이 방앗간을 그 나름대로 그 어떤 그 전통을 잇는 그런 공간으로서 자리매김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공간이. 어떤 방앗간에서 주문이 들어왔다고? 방앗간으로 지금 일하러 가려고. 아, 방앗간 또 일하러 가시는 거예요? 아, 일하러 가야 돼. 저도 한번 같이 가봐도 될까요? 그래, 같이 갑시다. 시를 쓰는 떡집 주인이라니 좀 생소하게 들리시죠? 그래서 이종복 작가를 한번 따라가봤습니다. 평일에도 사람들로 북적이는 심포국제시장. 시장 한켠에는 떡집 주인 이종복 씨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요. 하루도 빠짐없이 떡을 만든다는 이종복 씨는 떡을 만드는 일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아, 뭐 힘들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일이 다 힘들고 어떤 그 물리적 고통이 따르지만은 그 고통 없이 어떤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뜬구름 잡는 얘기고, 열심히 일함으로 해서 어떤 소득이 생기고 어떤 그 경제적 그 어떤 이윤을 창출하면서 내 삶을 영위하고 그 남는 잉여에 관해서는 그 사회에 베푸는 이런 어떤 재순환 구조를 실천하는 게 또 큰 의미이기 때문에 아주 재밌고 즐겁습니다. 쉽게 피로해지는데, 그 주로 이제 물론 새벽에 일어나서 떡은 하고, 그 다음에 오전서부터 오후까지 다양한 어떤 그 작업들도 같이 병행을 하지만은, 지금 한 20년 넘게 오후 5시부터 6시 반까지는 1시간 반을 무조건 자요. 그리고 저녁 때 와서 내일 만들 거 정리하고, 그 다음에 보통 1시까지 집필을 하고
1시부터 한 5시까지, 6시까지 자고, 그 다음에 그 이후 시간부터 무조건 다시 일을 하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철저한 휴식, 그 다음에 집중력 있게 일을 마치려고 하는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이 병행이 돼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딱 1년만 해보자 했던 일을 벌써 20년째 하고 있다는 이종복 씨. 3대째 시장을 지키고 있는 그에게 행복한 일은 떡 만드는 일만은 아닙니다. 현재는 그 인천 작가회의, 그 다음에 터진기 문화마당 황금가지, 그 다음에 계양장 역사문화연구소, 그 다음에 방학관, 그 다음에 각종 그 모임에 있어서 운영위원으로서의 역할들, 그 다음에 한 가정의 그 가장으로서 뭐 책임져야 될 여러 가지 부분들, 이런 것들이 서로 조화 있게 하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고 있어요. 뭐 인천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운명적 공간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인천에서 산다는 것이 그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이 나에게는 아주 큰 숙제였죠. 이런 것이 이제 어떤 그 작가적 그 역량을 어떻게 하면은 그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구체화된 것이 바로 지역에 대한 시를 써야 되겠다, 또 지역에서 강의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 지역에서 지역의 역사를 그 정리하고 그 나의 어떤 그 오래된 기억을 제대로 좀 전달 좀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창작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집필도 하고, 또 신문사 칼럼이라든지 여러 그 매체를 통해서 지역의 이야기와 또 나의 이야기, 또 인천의 미래를 그 그려가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전달하는 것이 현재는 그 나의 어떤 소명으로 느끼고 있어요. 인천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를 방앗간의 주인으로, 또 시인으로, 다양한 직함으로 살게 해준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단신입니다. 인천 항만물류협회 배준영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은 지난 12일 추석 명절을 맞아 인천 중구청을 방문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사랑의 후원금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인천 중구 문화회관에서는 개관 1주년을 맞아 지난 14일 금난세의 재치 넘치는 해설과 인천 시립교향악단의 연주가 함께하는 클래식이 필요한 순간들 두 번째 순간을 공연했습니다. 지난 12일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중구지구협의회는 추석을 맞아 관내 적십자사 결연가정인 저소득가정 350세대에 쌀과 부식세트 등 구호품을 전달했습니다. 중구체육회는 지난 13일 인천중구청에서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불우한 이웃을 위한 쌀 기탁식을 가졌습니다.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인천대학교 재물포 캠퍼스와 청운대학교 캠퍼스 일원에서는 일과 학습이 어우러진 행복도시 인천이라는 주제로 제1회 인천평생학습 박람회가 펼쳐집니다.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에서는 본인 또는 학부모가 인천광역시 중구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인 학생을 대상으로 우수장학생과 자립장학생, 특기장학생으로 나누어 2013년도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이상으로 중구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